제 구독자 수가 딱 3027이니까 3027번째 종족으로 하죠. 14, 25, 26. 세른 사이에 구독자 수가 1명 줄었습니다. 5크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야, 너무 비싸다. 1700원? 딱 기다려. 너 내가 반드시 산다. 할머니 마법책 숨겨놓은 거 있어요? 죽어. 이제 할머니 집은 내 겁니다. 아싸, 물약. 만화 재능 속도 50% 상승. 지금 끼고 있는 거 몇이지? 똑같네? 그럼 이거 입어야지. 얼마나 레어해 보여, 생긴 것좀 봐. 훨씬 멋있어졌죠? 내놔. 마비 좋죠? 존나 불쌍하네. 야, 이게 저기까지밖에 안 닿아? 그렇지. 딱 나와. 아이고. 분명히 닿는 이펙트가 나오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지. 어디서? 야, 이게 안 듣는다고? 야, 이 정도 기세인데? 살짝 그을리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칙이라니까, 진짜. 이거 일반 난이도라니까 동료가 필요 없네요. 항상 동료 꿀좀 빨았었는데. 야, 이리 와봐. 아, 나 이거 두 건까지 포함이구나. 뭐 어때? 매직가 30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기요. 친구들이랑 싸우세요. 저한테 오지 말고. 아, 이 새끼 눈치 없이 역시 숨어서 걸어야 되는데 광부는. 죽여. 보여줘. 옷 입은 값을 하란 말이야. 개쎄잖아? 야, 단검 왜 들고 싸워? 단검 줬나, 내가? 야, 오, 잘 싸우죠? 하긴, DPS 단검만 한게 없지. 바삭해졌구요. 어딨어? 나와봐. 야, 만화 재생 너무 빠른 것 같다. 뭔가 체감이 다른데? 금방금방 죽으니까 없네? 엄청 세진 것 같은 느낌이야. 원래 여기서 이 녀석이랑 저 녀석을 부활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놓죠. 게임 참 깜찍해, 이런 거 보면은. 아, 맞아. 넌 이거 못 뜨냐? 들어봐. 아, 맨손이네, 지금. 싸워! 니들끼리 싸워, 그렇지. 그렇지. 역시 얘를 살려야 돼. 약간 분기점인가 봐. 얘를 살릴지, 강군 같은 걸지. 이제 됐어, 죽어, 너도. 이렇게 때려도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때려놔야지. 아, 밀지 마세요. 사실 저 아웃워드 끝나면 뭔 게임 할까 좀 고민했거든요. 블랙가드 일단 할라 그러는데. 니가 열어줄래? 많은 분들이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동료가 상자를 굉장히 잘 땁니다. 이렇게 다시 무기 지면 딴 거예요. 폴아웃 4랑 다르게 락핏도 안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큰 이동 경로에 있는 문 빼고는 거의 다 땁니다. 짜라라라딴. 이거 그
여기서 나오는 애도 잡을 수 있겠지? 레벨 9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냥 두면은 함정에 죽긴 하는데 아 5밖에 안 되네. 아 야 그거 오바예요. 내려와. 아 너무 나약하잖아. 이 게임 원래 이렇게 눈 아팠나? 눈이 아프지? 스키버가 있을진데 올라갔나? 원래 세 마리였어? 두 마리 아니었어? 체력이지. 야 그래도 숙련도 잘 오른다 나름. 소환 찍어야겠죠 다음 거는? 뭔가 굴다리 된 기분이야. 마비도 두 개나 있으니까 스키 빨리 와! 난 믿고 있겠어. 내가 무기 하나 안 챙겨왔나? 아 챙겨왔네. 강철검이네 무려. 상급 바르면 딱이겠다? 어차피 나중 가면 안 통하기 때문에. 내려와! 그렇지!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잘 잡는구만? 근데 누가 거기 서있으랬지? 이게 제일 귀찮아. 내 검에 죽을 정도면 말 다 했다 야 진짜. 템도 별로고 말이야. 특별히 노예로 삼아줄까? 알몸이지만? 스키버보단 잘 싸워야 된다. 와 이거 너무 재밌잖아. 마법사가 역시 초반에 극초반에 마법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할게 많아서. 발더스 게이트처럼 약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아무나 가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판정 정도는 걸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야! 빨리 와! 뭐야 저 어디 갔냐 날렵한 놈은. 말로만 날렵하고 말이야. 죽이자 그냥. 그렇지. 발사! 아 걔를 왜? 그렇지. 너무 전지전능하신데? 실제로 불로 쏴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겠다 야. 너무 아파하잖아. 그냥 녹아버리잖아 진짜. 화염방사기야 화염방사기. 여기 좀 센 놈 나오죠? 바보냐? 나 거기서 기다려봐. 나 로브라서 아마 안 걸릴 거야. 어, 무기 없이 가면은 불빛도 안 볼 거 아니야 자고 있는데. 꺼내. 으응! 건방진 건방진 녀석. 어 졸라 든든해. 어우 안 되죠. 잠 못 뜨까지 되지 않나? 잠 못 뜨는 또 한 손으로 냉기법을 쓰기 때문에 나름 쓸만할 겁니다. 일어나! 제발 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15골드 달달한 걸 안 가져가다니. 이럴 생각이 없네 얘가. 들고 가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야, 걸렸어. 그렇지. 그렇지. 야, 니 댕기가 나보다 더센것 같다? 난 양손인데? 그런 모습 옳지 않아. 드로그는 냉기 저항이 좀 높죠? 좋아, 좋아. 팔굴도 좋아. 기다려주면 안 되냐? 야, 야! 일반 드로그한테 지진 않겠지. 아무리 극상성이어도. 그치? 헐. 그렇지. 안전. 뭐 인벤토리에 넣어줘도 안 쓰지? 데스라를 넣어주면 쓰는데 아스톤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서 어떻게 물어봐봐. 니들끼리 부대끼지 말고. 소리라도 좀 질러볼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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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지능적이야. 그렇지. 넌 뒤에 온 놈만 더. 그렇지. 뒤에 놈, 뒤에 있는 녀석. 도끼로. 에이, 수준. 자수정 좋아요. 보석을 가진 놈이었구만. 짜라라라 짠. 짜라라라란. 이렇게 한 놈씩 있는 애들이 제일 싫어. 얘뭐 약한 놈이니까. 숙련도 얼마나 올라갔어? 야, 레벨 올라가는 것좀 봐. 소환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가긴 한다. 몇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와우, 종류 불러서 그런가? 화기 21. 사실 저는 화염화살은 안 쓰거든요. 화염9부터 쓰기 때문에. 사실 화염화살 쓸 바에는 그냥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성비 좀 혐의야. 염구지. 두루마리랑 이렇게 마법봉으로 마법 쓰는 거는 숙련도가 안 올라갑니다. 연구 두 개나 있다 이 말이야. 아래 있는 상자 별거 안 나오니까 제끼자. 얘는 잠못 뛰었나? 너 잠못 뛰었니? 못 맞출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좀 쎄한데? 맞았고요. 대우를 해결할까 우리? 안 되지. 요 상자는 스베니가 못 따기 때문에. 스벤 공명이 따주셔야 됩니다. 냉기 포션! 예이. 여기까지 얘가 올라갈까? 내려오네, 지가. 뭐라 그래? 돈은 주고 일어나세요. 보석도 주고요. 뭐하니? 아유! 상대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약한 놈들. 빰빠밤밤. 야, 너 언제 오냐? 왜 저렇게 느리적거려? 명절이니까 스카이림이나 올려야겠다. 여기 상자나 먹고 가자. 여기 상자가 이 전맵에 나온 상자보다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전맵은 돈 많이 나오죠. 돈 위주로 나오죠. 여기는 기본 보석이랑 장신구가 깔려 있으니까 포션도 나오고. 약간 아우도드처럼 화려한 황자는 화려한 상자는 잘 나오고 그래야 돼. 무조건 맵 끝에서만 잘 나와 이놈의 게임이. 그래야 상자를 딱 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지. 예전에 카드의 폰 깔았을 때 약간 두근거리긴 했었는데. 야,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잘 가시고요. 청소기야, 청소기. 냉기, 냉기 두 자루다. 아, 최하급이네 이거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해야 돼? 내가 너 벗겨가지고 다 팔아먹고 혼자 여행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마르크리오 치사 하면 되겠구나. 열어줘. 아, 참고로 만화 소비량 감소되면은 지팡이로 소비되는 것도 감소됩니다. 마비나 소환은 마비 소환 같은 거 들어가요. 소비 감소되는데. 레벨이 너무 낮아서 골든 이거 황금 발톱 팔아도 별로 안 주겠지? 야, 근데 빠르게 이동했으니까 너무 좋긴 하다. 아, 아우도도 진짜 개. 심지어 콘솔도 안 돼가지고 걔는 썸네일도 찍기 힘든데. 400원이나 줬어? 야, 진짜 비싸다. 내가 이걸 산다니. 미친 거 아닌가 싶다, 진짜. 이걸 돈 주고 산다니. 하지만 오크인데 서클렛 정도는 껴줘야지. 벗고 다니겠다, 기념으로. 어디서!